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화와 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한 이야기 이제 두 가지 이시가 나오죠. 자, 본문 첫 번째. 자, when myth 자, meet science. 그래서 이제 miss란 단어는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신화란 뜻으로 쓰였고요. 이제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서 통념이란 뜻도 있죠. 두 가지 다 알아두시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신화과 과학을 만났을 때. 자, 우리 정해진 표현이죠. Have you ever 하게 되면 자, 뭐뭐 해본 적 있나요? 하고 굳이 얘기하면 어떤 경험을 묻는 겁니다. 그죠? Have you ever wondered? 자, 여러분은 궁금해 해본 적 있나요? 왜? This, 이때 this는 그냥 형용사예요. 이 식물이 혹은 or that animal, 여기서 that은 또 저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That animal, 저 동물이 behaves, 행동을 하는지요. In an unusual ways, 뭔가 좀 독특한 방식으로,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Nature, 자, 우리 자연은요. is full of wonders and mysterious things. 자, be full of 하게 된 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이런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이런 정말 이 미스테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let's look at some old myths. 자, 이 오래된 이런 신화들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modern scientific account. 자, 어떤 현대적인 과학적인 설명을 한번 봅시다. 이 account라는 단어는요, 뜻이 좀 많아요. 계산, 뭐 계좌, 어떤 이제 여기서 쓰인 것처럼 설명, 그 다음 이유, 기록 뜻이 좀 많은 단어니까 다의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여기서는 explanation의 뜻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설명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accounts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도 사실 많이 쓰여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 명사로 쓰인 건데 다의어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이 오래된 예전의 그런 신화들과 현대적 과학적인 설명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 가지 이 자연의 원더들에 관해서 놀라운 경이로움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 바오밥 나무 얘기가 먼저 나오자. 자, 좀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you go to South Africa or Madagascar, 뭐 이 남아프리카나 마다가스카르 지역에 간다면, 이 섬에 간다면 You can see huge, strange looking trees. 자, 여러분이 거대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뭐라고 불리워진 나무니까 called가 describe 주는 거죠. Baobabs라고 불리워지는. 자, known 하면서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벌써 몇 단어째 나오고 있습니까? 분사구문이요. 이 known하고 이 pp로 출발하는데 굳이 원래 문장을 좀 잡아주면 as, 이제 좀 지워볼게요. They are known. 이게 원래 문장이었을 거고요. 그죠? 우리 다 지금 했던 거니까 지금 정리하는 거고 혹시나 아직도 정말로 아직도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유튜브에서 포마 분사구문 20분도 채 되지 않는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이 문장을 짧게 줄이는 거죠. 자,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전자에 접속사 생략을 해주고 여기 있는 their branches가 they니까 여기 있는 they 뭐 그냥 반복되는 주어니까 생략을 해주고요. 자, 비동사는 동사는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동사 이 are를 비동사로 바꿔서 being으로 바꿔주는데 분사로 바꿔서 being으로 바꿔주는데 being으로 출발하는 분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분사구문은 생략을 할 수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known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방금 말한 것처럼 원래 문장을 여기다 살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known이냐 knowing이냐 해서 능수동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그 나무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진 거니까 upside down trees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고 알려진 거니까 known이 맞는 거죠. 그죠? 능수동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원래 문장 살려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시험지 내기 딱 좋은 이 부분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이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고 알려진 이 바오밤 나무의 그런 branches 이 나무 줄기는요. 나무 가지는요. Look like their root 자,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하면서 여러분들 괜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주어고 동사인데 like를 전치사로고만 알고 있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둘까요? like는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끌고 와요. 자, 이런 이 나무 줄기가 이 브랜치가 나무 가지가 look 뭐뭐처럼 보입니다. 그럼 제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their roots 뿌리가 are spreading toward the sky 하늘로 이렇게 뻗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like가 접속사로 쓰였다는 거. 자, why do you think 하면서 또 이게 별표치는 문장. 이 문장이 한 이 우리 교재에 한 이제 두 번 정도 나오죠? 이 why하고 의문사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온 간접 의문문인데요. 자, 이 부분도 이미 쌤이 강의 준비해놨습니다. 유튜브에 포마 간접 의문문 보고 오시면 되고요.
원래 문장은 이런 거죠. 이 어떤 이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 이 두 문장이 합쳐지는데 하필이면 이 의문사가 있는 문장이 합쳐질 때 이 동사가 yes, no로 대답하기 힘든 동사들, yes, no로 대답하기 좀 힘든, 좀 애매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좀 비슷한 예를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린다면 뭐 suppose라거나 뭐 guess라거나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yes, no 이렇게 어떤 이런 걸 말하기 힘든 어떤 견해를 묻는 이런 동사들이 아 이게 think와 마찬가지로 이런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의문사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자 why 이게 핵심 내용이니까 yes, no로 대답하지 말고 대답을 한번 해봐. 왜? 그 다음 d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독특한 어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간접 의문문 어순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동사가 yes, no로 대답하기 힘든 뭔가 견해, 생각, 사고로 묻는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뭐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약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서술형 문제, 어순 배열 문제, 이렇게 스크램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뒤섞어가지고 여러분들 딱 시험지 내기에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Why? 왜? Do you think? 당신 생각하기에 이 바오밤 나무가 has this unique shape. 이때 this도 그냥 형용사예요. 이 독특한 모양을 왜 갖게 된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알겠죠? 이거 우리 이번 교재엔 두세 차례 나오니까 명확하게 우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화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이런 제목들은 정확하게 형용사에 쳐놓고요. 제목은 언제든지 가볍게 시험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Danger of jealousy. 자, 이 질투의 위험.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신화 한번 가볼게요. When the gods, 자, 일단 여러 신들이 created the world, 자, 세상을 만들 때, 지금 신화예요. 이 바오밤 나무가 was among the first trees, 자, 최초의 나무들 중 하나였나 봐요. 됐죠? 근데 어떤 나무들이냐? To appear on the land, 우리 땅에, 지상에 나타난 나무들 중에 있었습니다. 자, next. 근데 그 다음번으로 하면서 이런 거 좀 어수 문제 지금 계속해서 나올 수 있네요. 이렇게 부사들, 부사란 말도 어려우면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거나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을 나타내는 말들이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뒤에 어순이 동사, 주어로 뒤집어지는 도치요. 이것도 강의 준비 다 해놨습니다. 유튜브에 포마 도치구문 검색하시면 아, 이런 next.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어순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다. 도치 약속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came 왔는데 뭐가 얘가 주어인 거죠? The graceful palm tree.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우아한 좀 더 멋져 보이는 그런 야자나무가 딱 하고 온 거예요. 그거 보니까 되게 멋져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바밤 나무가 So the palm tree 이 야자수 나무를 봤을 때 It said to the gods 신들에게 말을 한 거죠. Can I grow taller? 저도 좀 더 커지면 안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학교 수업을 듣고 지금 오는 친구들은 잘할 거고 뭐 또 예습 차원에서 듣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아마 강조해 주실 겁니다. 바로 간접 의문문. 아, 죄송합니다. 화법이란 게 나왔네요. 화법은 사실 전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굳이 내야 되나 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오래 된 거고 알아둬야 되는 건 맞는데 글쎄요 막 공식처럼 해가지고 근데 좀 아쉬워요. 시험제는 아직도 이 학교 내신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나오니까 어쩔 수는 없죠.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말에도 있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 화법 전환이라고 해서 우리말에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동사를 그러니까 이걸 이 따옴표를 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녀는 말했다 하고 따옴표가 나오면 그녀가 한 말 그대로 나온 거죠. 자, 바밤 나무는 말했다 신들에게 제가 더 커질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럼 이거 여기 안에는 한 말 그대로 하는데 보세요. 바밤 나무는 말했다. 그가 더 잘할 수 있는지 하게 되면 간접 이제 여기 있는 따옴표를 떼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문장을 이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화법을 전환한다.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꾼다. 이런 말인지 중요치 않아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동사를 이게 그가 말했다라는 동사를 직접 이게 따옴표를 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의문문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라는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말했다라고만 해도 됐던 건 여기에 이렇게
화법 안에 이 따옴표 안에 한 말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때는 그냥 말했다라고만 하고 여기 안에 있는 말 그대로 넣으면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의문문인 거 아니까. 그런데 이걸 이 따옴표를 떼고 간접적인 화법으로 바꿀 때는 지금부터 나올 게 의문문이에요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ask라고 동사를 연결 동사를 바꿔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두 문장을 지금부터 이어줘야 되는데, 그죠? 이어줘야 되는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로 어순을 써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의문사 있나요? Where, why, how 이런 의문사 있나요? 없죠. 의문사가 없을 때는 뭐인지 아닌지를 이란 느낌으로 if나 whether를 넣어줍니다. 아, 예.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제 여기서 우리 제자님들이 많이 당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인칭이라든지 시제라든지 몇 가지 표현들을 좀 바꿔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좀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바로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즉 보세요. 이 앞에까지 이 부분을 It said to the gods, 그 바오밤 나무가 신들에게 말을 했다는데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의문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ask로 바꿨고요. Ask the gods, 신들에게 바꿨다. 자, 신들에게 물었다. 그 다음 여기 원래 문장에 그렇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뭐인지 아닌지라는 느낌으로 it을 넣어줬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여기서는 그 바오밤 나무가 한 말 그대로 쓴 거니까 바오밤 나무가 나도 내가 아이라고 한 걸 이제 따옴표 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내가는 누군 거예요? 그 바오밤 나무인 거죠. 그럼 여기서 바오밤 나무를 it으로 지칭을 한 거니까 it. 그 다음 몸에서 과거 얘기라고 했으니까 can이라고 했던 걸 could grow taller 이렇게 되는 거죠. 어순 주어 동사 맞춰가지고요.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이죠. 선생님 유튜브에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했던 말들을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뒤에 가면 화법 이제 반대로 바꾸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일단 요 과정 명확하게 써놓고요.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선생님 어려워요. 당연히 안 되죠. 한 번 했잖아요. 한 번에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안 돼요? 다섯 번 안 돼요? 열 번 하면 돼요. 알겠죠? 어느 순간 근데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한 열 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려요. 알겠죠? 기껏해야 고작해야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수강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그럼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Then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이때 then은 이제 그 다음에 then은 그때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 후 이런 두 번째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후 그 다음 이런 느낌. 자, 계속 갑니다. The beautiful flame tree 이게 뭐 이제 오동나무 정도 되는 건데 자, 이 불꽃 같은 크게 활짝 꽃이 피는 이 flame tree가 appeared, 나타났는데 뭐와 함께 나타났냐? With its red flowers. 이 불꽃 같은 붉은색 꽃을 달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바오밤 나무가 complained, 불평을 한 거죠. Why can't I have beautiful blossoms?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질 수가 없죠? 이 flame tree처럼. 바로 그때 이 바오밤 나무가 So the magnificent fig tree and its fruit 아, 이제 이 fig tree에 이 과일까지, 열매까지 봤을 때 it became jealous.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막 질투심에 불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질투가 났다는 어휘 문제로 낼 수 있겠죠. 알겠죠? Magnificent 그러면 이제 웅장한, 거대한 이런 뜻이고요. 알겠죠? 이제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So, 그래서 이 바오밤 나무가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선을 넘는 거죠. Asked.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Asked. 자, 물었습니다. The gods, 신들에게. 자, 뭐라고 물었냐? 뭐 인지 아닌지를 왜 동그라미 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It could have sweet fruits as well. 자, 문장 끝에 as well 붙으면 also의 뜻이에요. 또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몰랐으면 알아두시고요. 나도 달콤한 과일 열매 생기면 안 돼요? 저도 좀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저거 해달라고 지금 계속 핑계를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이번에는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보세요. 천천히 해봅시다. 자, 직접적인 화법이 이렇게 따옴표 직접 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 ask하고 굳이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직접 화법을 쓸 때는 said to gods 신들에게 말했다. 첫 번째 연결동사 바꾸고요.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if는 필요 없죠? 한 말 그대로 쓰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문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의미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뭐 인지 아닌지 의문사가 없다 보니까 의문사 역할을 해주는 if를 넣어준 거고 이제 따옴표 나온 거니까 따옴표에서 이 바오밤 나무가 한 말 그대로 넣어주면 되니까 접속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고요. 자, 여기 어순은 이제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는데 그래서 이시 이제 이런 거 인칭, 시제, 상황에 맞는 표현 보자고요. 여기서 이시 누구예요? 바오밤 나무인 거죠. 그래서 I have 하고 시제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Can I have 이렇게. 이 시제가 could가 can으로 바뀌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거듭 얘기합니다. 한 번에 잘 안 될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알겠죠? 자, 바로 그때 우리 신들이 heard these complaints, 이 불평들을 들었을 때 they, 이때는 이제 신들이죠. became very, 당연히 이런 어휘 부분들 물어볼 수 있겠죠. angry, 화가 났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바오밤 나무는 jealous, 자, 질투가 났고 이제 신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자, with the tree, 이 나무에게요. 그리고는 pulled it up by its root. pull up이 뽑아 들어버린 거니까 자, 이렇게 동사가 이런 부사나 전치사 달고 나타난 걸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어 동사들은 대명사를 항상 중간에 넣죠. 어순 주의하시고요. Put up 안 돼요. Put it up. 뽑아버리고는 by its root. 이 뿌리채 이렇게 뽑아버린 것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then 그런 후 they여기서 they도 이제 계속 우리 신들이죠. 신들이 성질이 있어요. replanted. 자, 다시 심었대요. upside down. 거꾸로요. 그래서 to keep it quiet. 자, 그걸 조용하게 하려고. 이때 keep은 뭐 하게 유지하는 거죠.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여기 형용사 쓴 건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 여기 quietly가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용하게 한 거니까 선생님 조용하게 부사 같은데요. 이게 우리 틀릴 수 있는 패턴인 거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동작에 대한 소식을 할 때 부사가 정답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조용해진 게 뭐예요? 그 바오밤 나무 목적어가 조용해진 거니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형용사를 쓰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오형식이에요.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포마 오형식 보고 오시면 되고요. 자, after that 그 이후 the magnificent tree 이 거대한 나무는요 only grows leaves once a year 1년에 이제 나뭇잎만 한 번씩 이렇게 자라고요. The last, 단어 조심하시고요. The rest, 그럼 나머지입니다. Rest는 휴식인데 The rest는 나머지예요. 자, The last of the year, 자, 그 나머지 해는 The roots, 자, 뿌리들이 seem to grow, 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Toward the sky, 하늘 향해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It seem 구문을 또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혹시 있을까봐 이것도 강의 준비를 해놨는데 포마 It seem 구문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가주어 있을 주고 It seemed 이렇게요. 뭐뭐인 것 같았는데 뭐인 것 같았냐면 That the roots 자, 그 뿌리들이 그 다음 여기 grew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Toward the sky 이건 똑같고요. 이걸 짧게 줄인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이것도 과정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이시 딱히 의미가 없는 비인칭 주어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the root라는 주어를 앞으로 상승 이동시켜서 더 짧게 줄이는 중입니다. 문장을. 그 다음 동사는 두 번 쓸 수 없으니 seemed가 그대로 올라온 거고요. 더 이상 접속사 됐으면 필요치 않죠. 왜냐하면 주어가 나가서 동사 부분만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동사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까 동사를 연결해 주는 느낌으로 to grow, grew를 to grow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자, 이 신화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 이어서 나올 텐데 중간에 지금 화법 나온 것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어려운 겁니다. 누구나 많이 안 했던 거잖아요. 화법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죠? 뭐 하면 된다고요? 반복, 또 반복. 알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